가수 이지훈의 아내 미우라 아야메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플에도 의연한 대처를 보여줬다. 이지훈과 아야네는 SBS 부부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인 어느 내 운명에 함께 출연 중인데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집안일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방송됐다. 집안일 분담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두 사람은 이지훈의 누나의 중재로 다행히 극적으로 화해했다. 방송 후 아야네는 인스타그램에 원래 저는 서운하면 말을 안 한다. 말하면 서운함이 폭발해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요즘엔 제가 말을 안 해도 남편이 알아채고 편하게 풀어준다라고 썼다. 그러면서 아야네는 이지훈과 처음부터 100% 성향이 맞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며 나이 사람이랑 안 맞아 이런 마음 종종 들죠. 가까운 사람에게도요. 근데 그건 그 사람 존재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줄 모르는 내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. 평생을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지내는 법을 터득하는 모습이었다. 아야네의 팔로워들은 대부분 부부를 응원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. 는 보기 겨우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어린 거 빼고 진짜 볼 거 없다. 남자가 너무 아깝다라며 악담을 쏟았다.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이었지만 아야네는 달랐다. 아야네는 어린 것밖에 없어서 부족함을 항상 채우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사람이 누가 아깝고 안 아깝고 그런 판단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은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라고 답했다. 악플러는 멈추지 않고 그렇게 잘 알면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고집 피우지 말고 잘하면 되겠다. 그건 본인 기준이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생명은 다 소중하죠. 내가 그쪽 생명이 하찮다고 했나? 사람 됨됨이가 남자가 더 아깝다는 거다라고 썼다. 두 사람은 14살 차이로 오는 8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퍼프포스트, 케이아.